이거 참을 수 있니 내가? 감사합니다, 아이고. 아버님. 아이고, 우리가. 아, 또 어디 가요? 왜? 누구? 응? 왜? 아니 이럴 때 뭐해? 아이고 무릎이야. 어? 왜? 한잔해 이제. 와우. 방금. 한잔해 이제. 와우. 이거 10년 된 거야, 10년. 10년? 10년이요? 어. 이게 뭐야? 너무 맛있겠네. 행복하신다. 오약이야. 오약술이야. 와, 세기보. 생강 나무? 아니, 와, 이게 날짜가 여기 써 있어요. 아, 그래? 아버님. 응? 근데 어떡하죠? 왜? 제가 술을 이제 못 마십니다. 어? 왜? 어? 끊었어. 나 그렇게 좋아했는데. 어? 맞아, 데킬라 좋아 그러셨잖아. 맞아. 제가 술을 이제 못 마십니다. 응? 어? 이제 술을 끊었어요. 근데. 술을 끊었습니다, 아버님. 아니, 한동안. 술을 왜 끊어? 아버님 충격. 아버님 너무 충격. 아 진짜 충격이다. 아버님 이제 밤에 저랑 한잔 하시는 게 이제 아~ 재미셨는데 제가 기다리셨구나. 네. 저희가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2세를 가져보려고 하고 있어요. 2세를 가져보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일단 술을 아버님 죄송해요. 아니, 죄송한 것보다도 뭐 난 고마운데 난 사실 말을 하고 싶었든지 못했지. 아버님 어머님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. 부담 갈까 봐. 네.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뭐 애들을 금방 가지려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. 그러니 뭐 너한테 자꾸 뭐 얘기할 수가 없잖아. 근데 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. 그러니까. 응? 저희가 이제 다음 달이면은 결혼식 올린 지 1년 딱 되는 거잖아요. 이왕 얘기 나온 거니까 하나 물어봐도 되겠니? 뭘? 두둥? 뭘 혹시 이세가 이세를 가진 거냐? 아니요. 아니요. 아버님 그건 아니고요. 아, 저 어제 왔어요, 아버님. 아니, 보통 그 얘기를 하니까 조금. 아버님 너무 기대하신 거 아니에요? 지금 갑자기 술 안 먹는다고 하니까. 노력해 볼게요, 그러니까. 어제 왔는데 이세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? 아니, 얼마나 원하시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. 결혼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으니까 막 아유 뭐 또 괜히 부담 갖고 그런데 너희들이 막 얘기를 꺼내니까 지금 막 나는 너무 좋은 거야. 한 명이라도 돼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. 딸 하나 나면 너 같은 딸 하나만 딱 나면 돼. 왜 아들은 안 되고 아들은 저 같은 안 돼요? 아들은 좀 대충 생각해.